자, 오늘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쉽게 말하면 유전자는 내 생각에 반응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느냐 하면 기억납니까? 어떤 뜻이 들어오면 무엇을 먼저 바꾼다? 뇌파가 바뀐다. 뇌파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이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뜻은 무엇이 결정한다? 영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 그렇죠? 그런데 잡념, 잡신, 예, 진실이 아닌 거짓. 아,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알파파가 금방 베타파로 변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선하지 않고 악하구나. 그러면 즉시 베타파로 변해.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고 뭔가 뭐예요? 더러워. 그러면 알파파가 또 베타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나쁘게 변한 뇌파가 우리 몸으로 퍼지면서 나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결국 그 나쁜 생체 전자파는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물은 뭐가 생겨요? 물결이 생긴다. 물결은 무엇이 만든다? 바람이 만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물결을 만든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우리의 마음의 물결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인다. 그 말처럼 영적 에너지가 오면 우리의 뇌파가 변한다. 그래서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예.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거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도 있고 중력도 있고 또는 원자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예를 들어서 중력을 지배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계룡산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도 닦는 도를 닦는다는 도 닦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이지만 이 영적
영의 세계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영적, 나에게 영적 에너지가 실제로 임했다. 그럼 이제 같이 도 닦는 사람들끼리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진짜 영적 에너지를 빨리 받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받는가. 그게 뭐로 증명되는지 아세요? 그 인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떠는 거예요. 그 공중부양,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 닦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통으로 몸이 공중에 떠요. 웃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현상은 영적 에너지는 잡신 에너지도 많아요. 그 잡신 에너지도 결국 그거 영적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잡신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몸이 뜨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무당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 가짜도 많지만은 진짜 영적 에너지를 받는, 진짜 그런 무당이 이제 진짜 뭐 하는 무당? 입신이라 그럽니다. 즉, 신이,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희한한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고약한 엄마가, 아주 비싼 반지를 갖고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세 딸이 저 반지가 누구께 되나? 하고 이제 서로 전전긍긍 하면서 엄마한테 막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요? 누구한테 준단 말도 하지 않고, 내 반지를 받으려면 잘 숨겨라. 아주 고약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 엄마는 반지를 다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놓고. 그러다가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탁 죽어버렸어. 아무도 반지 있는 곳을 몰라. 누구만 알까? 에? 아무도 몰라요. 아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지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진짜 그런데 관심이 많은 영적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악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럼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산에 갔다가, 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를 발견한 거야, 해보라고. 알 수가 없어. 이게 누군지. 누가 맞춰내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그 해골을 들고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무당한테 가. 무당한테. 그래서 무당이 탁 뼈를 나눠놓고 소리소리 하면은 무당의 마음 속에 무당의 이 앞에 이렇게 보여요, 뭐가. 근데 영이, 그러니까 뭐 영이라기보다 귀신이지. 귀신이 와서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이 사람의 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뭐 전봇대가 보인다 이래 무당이. 그런데 경찰들이 이렇게 다 받았어요. 전봇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란색 간판이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런 곳이 어딜까?
이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사는 곳을, 살았던 곳을 뭐예요? 알아낸다고. 알아내서 거기 가보면 거기에 경찰서에 뭐예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신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과학적 자료만 가지고는 찾아내기 뭐예요? 힘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딸이 그 반지가 어딨냐? 그렇죠? 그럼 이제 악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 각각 다른 새 무당을 찾아가. 그러면 얼렁뚱땅 무당들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무당은 잘해서 알아내요. 그게 어디 뭐 어느 방 뭐 서랍 어디에 있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현상들이 나요? 그게 이제 또는 찾을 때 이렇게 그게 어떻게 찾냐 하면 이 무당이 죽은 엄마의 혼을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초혼제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초혼이란 게 뭐예요? 혼을 초청한. 그래서 막 주리주리 하면 엄마가 와. 어떤 때는 아무 모양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려. 그러면 반지를 찾는다. 다 그런. 반지가 어디 있냐? 그럼 엄마가 어디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아시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강의 시간에 강의 들을 때는 뭐요? 맞아, 날 것 같아, 맞아, 다 하는데 방구석에 딱 가면 뭐요? 강의 시간에 왔던 모든 확신이 어떻게?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특히 강의를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기똥차게 잘 듣는데 그런 경험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맞죠? 희한해. 강의 시간에는 자신감이 쫙 들어오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만 시작 딱 됐다 하면 잡신이 네가 낫는다고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자 강의 시간에는 정신이 차리고 그다음 방에 가면 뭐예요? 잡신이 쳐들어서 잡념에 지배받는 이게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싸워야 된다고. 그, 우리는 결국, 자, 우리의 뇌가 있고, 뭐가 들어오면, 뜻이 들어오면. 자, 이쪽에는 무슨 뜻? 예? 예, 정신. 예. 정신님. 예? 정신님, 성령.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사랑이야. 이쪽에는 잡신. 잡신은 뭐예요? 이나 악령이라 그래. 이 악령은 진, 선, 미, 반대야. 그렇죠? 거짓. 악.
그 다음에 더러움. 그리고 사랑 대신에 뭐예요? 증오, 분노. 이런 것이 쫙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두고.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내 여자 꺼져. 그러니까 이게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악령이 밀고 들어올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야. 여러분 교회 나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 예. 하나님은 자식이 교회 댕기냐 안 댕기냐 그리고 연보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사하고 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싶어. 그러니까 원한다면 그건 내가 원한다. 나는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쪽으로 해서 얘들이 물러가게. 이게 전쟁이요, 전쟁. 특히 이제 암이 있고 또는 우울증이 있고 특히 이제 암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이거는 심각한 전쟁이에요. 맞아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거는 승리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서. 그러면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하려면 결국 뭘로 선택해요? 기도로서 선택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부정적인 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노래도 불러야 돼. 어떤 때는 바로 딱 일어나서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딱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저는 이거 다 실제로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너무 오버한 거예요, 오바. 그래서 애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 그 나중에 깨보니까 애가 갔어요. 완전히 정신분열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확 달라져 있어. 이야. 그래서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던 애가 저만 봤다 하면 뭐예요? 이 새끼 내가 널 가만 안 두고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쌍놈아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살으니까 잘 알잖아. F-word. 제가 그거 많이 들었어요. F.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욕 중에 최악의 욕을 얼마나 많이 들어먹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애가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집을 나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주인들 보고, 왜 우리 집인데 이게 뭐 하냐고. 경찰 부르겠다고. 그럼 이제 집 주인들이 경찰 불러가지고 저한테 연락해서 가보면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무슨 수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럼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뭐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전화 오는 게 제일 겁났어요.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어디 가서 이제 호텔에 묵는데 호텔에 전화, 못 받은 전화 있으면 전화기에 불이 딱 켜져요.
그거 있을까봐 저는 항상 겁났어. 왜? 그거 있으면 우리 아들 전화야. 이거 아마 경찰이 전화할 거나. 근데 그거 없어도 잠들었죠? 그럼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전화 안 걸려와도 어떻게 돼? 깜짝 놀랄게 해요. 긴장해. 그러면 한번 깼다 하면 못 자. 지금 자식이 뭘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잡념 막 이런 아주 불길한 생각 막 이런 게 막 쫙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걱정을 호텔방에서 새벽 2시. 안 그러면 그날 밤 뭐요? 꼬박 새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강의 어떻게 해? 강의를 빌빌 하면서 해요? 뉴스타트 강의는 빌빌 하면서 하면 안 돼. 그렇죠? 뉴스타트 강의는 싱싱하게 해야 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정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악령들이 이게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눈 딱 감고 하나님 나 잡니다.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자, 아침에 눈 뜨면 말짱해요. 네. 제가 우리 아들 걱정한 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암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불길한 부정적인 예감, 두려움, 불안,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자꾸 유전자만 꺼지지.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지.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뉴 스타트는 이거, 이 원칙,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못 싸우지. 내가 나하고 어떻게 싸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악한 영의 공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면역 성질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됩니다. 이 T세포라는 것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고. 자, 어떤 간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아주 중요한, 그 면역세포인데, 이 중요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변질되는 거예요.
자,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이 T세포가 이상한 T세포가 되는 거야. 본래 하나님이 T세포를 창조해서 우리 몸 안에 있게 했을 때는 그 T세포가 우리의 건강을 뭐예요? 유지하고 질병이 들면 치유해주기 위하여 T세포를 만들어서 그런 유전자를 입력을 시켜놨는데 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 거야.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 자신을 이 T세포가 공격하는 그런 세포, 그런 현상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관절염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관절염엔 두 종류가 있는데 뭐 퇴행성 관절염은 빼놓고 소위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보면 관절이 막 붓고 막 심하면 관절이 붓고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관절에 막 이런데 그 물을 빼서 보면 균이 없어. 바이러스도 없고 병균도 없고 그런데 그 물에 뭐가 많으냐 하면 T세포들이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여러 군데 퍼져 있어야 될 T세포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 거요? 내 관절로 모여가지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이 T세포들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고 그런 현상을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관절을 공격한다. 그래서 그거를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문 여성들 간에 많은 현상인데 자꾸 머리가 빠져. 나중에 보면 뭐예요? 거울 보면 이만큼 둥그렇게해서 머리가 그 부분이. 그래서 원형 탈모증. 그거는 왜 그러냐? 내 자신의 변질된 T세포가 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머리털을 생산해 주는 모근 세포라는 게 있어. 그 모근 세포를 자꾸 그 부분만 죽여.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머리털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하면 전신탈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털은 물론이고 이 몸의 모든 털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털까지? 속눈썹까지도 빠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침샘을 공격해가지고 또는 눈물샘을 T세포가 공격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면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치매 생산이 안 되면 뭐예요? 구강건조증.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파킨슨 질병이나 뭐 이런 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본래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드실 때는 내 몸을, 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만드는데 이 자가 면역성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이 T세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합니다. 어떤 뜻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럼 무슨 뜻을 품었겠어 이 환자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딱 죽고 싶다. 그렇죠? 죽고 싶다. 그럼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뜻을 자꾸 품으면
그 뜻이 결국 내 뇌파를 변화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T세포에 들어갑니다. T세포까지. 들어가면 T세포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 그럴까?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네.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자, 여러분, 우리 어저께 상환이 엄마 얘기 들었어. 그렇죠? 상환이가 앓던 병이 그게 바로 콩 상환이의 T세포가 변질돼 가지고 상환이 콩팥을 공격해서 생긴 병. 자, 그러면 그러니까 상환이 어릴 때 성격이 굉장히 어떤 성격이냐면 요즘은 상환이가 이제 뉴스타트 해가지고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상환이 앞으로 좀 나와서 막 굉장히 수줍하고 쑥스러워 했어요. 요즘 좀 활발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자가면역성 병에 걸리는 분들의 그 성격적 유형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도 얌전한 여자, 내성적인 여자, 그리고 많이 뭐요? 참는 여자들이 잘 걸려요. 그 속에 뭐가 이런 게 올라와도 뭐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거야. 자꾸 참다 보면 그러니까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집 살 때 걸리는 병이야. 시어머니가 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착하다는 평판이 난 누구누구네 집 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착해야 돼.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계속 착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서 죽고 싶어. 그러면 죽겠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안에서 T세포들이 뭐요? 죽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드리자. 그래서 T세포가 그렇게 뜻에 반응해서 T세포 유전자가 그래서 이게 나를 보호하던 T세포가 나를 뭐요? 공격해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이렇게 막 조금만 수 틀리면 막 막 따발총 쏘고 막 해대버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절대로 이런 병 안 걸려요. 이제 그런 여자들은 참는 게 없어. 그렇죠? 뭐 수 틀리면 막 해버려요. 그런 여자는 절대 이런 류의 병은 안 걸리고 무슨 류의 병에 걸릴까? 화끈하게 걸려요. 그래서 심장막이 팍 왔다든가 혈압이 쫙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탁 쓰러졌다든가 뭐 이런 류의 병에 걸리지. 그래서 막 조금만 수 틀리면 야 이 새끼 나와봐 막 이러면 뭐 혈압 올라가서 팍 쓰러진다고. 이런 은근한 병에는 잘 안 그러니까 이게 병도 이 걸리는 거 보면 성질하고 닮았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성적이 아니래도 어떤 여성이냐면 막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온 주위 사람들이 뭐요? 뭐 무슨 일 있다? 그거 오현숙이한테 맡겨. 뭐 오현숙이한테 맡기면 뭐예요? 끝내주게 해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그 온 회사 안에서 오현숙이 유명해져.
그래서 이제 다 맡겨. 그런데 오연숙이는 이제 뭐 중독이야? 칭찬 중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밤새워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그러니까 막 무리를 하고 막 과로를 하고 그러면 오연숙이의 T세포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무슨 막 과로가 쉬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도 내가 나를 너무 뭐예요? 과로로 밀어제끼면 T세포가 아 우리 주인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는 병이 자가메르성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잘 지키려면 내가 정말 좋은 뜻을 품어야 돼. 그런데 이 악령들은 좋은 뜻 품지 못하도록 자꾸 쳐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일 때는 반드시 영적인 뭐가 필요해요? 나와 물질적인 나, 육체적인 나와 영적인 존재와 소통을 하려면 영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린 자꾸 그걸 종교적으로 밀어붙여 버렸는데 그건 종교가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나 뭐예요? 필요한 과학적 영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잘못되면 뭐 수리 마술 이제 이런 거는 무속으로 빠져버리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서 기도라는 게 상당히 무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잡신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하다. 자,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자, 이게 문제가 T세포가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은 누구 것이 보여? T세포 것이 보여. 이 자식들이 말이야, 막 염증을 일으켜서 온갖 병을 다 일으켜. 그러면, 범인을 죽여야지. 그 범인 누구요? T세포라.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을 처방한다. T세포 죽이는 약들을 일컬어 면역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서 T세포 죽이는 약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 끊으면요, 그 다음에 T세포 다시, 새 T세포가 또 생겨나. 그럼 뭐, 그 약으로는 이 자가면역성 질병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T세포 자꾸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뭐예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진짜 원인을 캐내야지. 네? 진짜 원인은 뭐예요? 뜻이야 뜻.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네. 네. 제가 참 가깝게 지낸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박사님, 큰일 났다고. 야, 자기 딸이 콩팥이 다 망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딸이 12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콩팥이 망가졌다. 그런 건 틀림없는 자가 면역 성벽이에요. 그랬더니 뭐, 대학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 자가 면역성 질병 같으니까, 뉴스타트 하면 된다. 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한 이런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강의를 탁 듣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박사님. 우리 딸이 자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딸의 T세포가 자기의 콩팥을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콩팥을 갈아 끼워야 될, 예. 네. 그런 입장. 자기는 이거 몰랐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음악성이 좋아요. 화가들은 색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그 색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상당히 예민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이 음악가들은요, 음감이 아주 예민해. 음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절대 음감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부산서 어릴 때 컸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어. 그 이 친구는 그래서 피아노를 잠깐 배웠다. 그러면 어느 건반에서 어느 소리가 난다는 거 금방 알아. 그리고 그거를 뭐요? 그냥 외워. 요걸 치면 무슨 소리 난다. 요거 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우리는 두루루 해도 어느 금방 그러니까 음에 대한 우리는 바보들이야. 벌써 금방을 하나 탁 지적을 하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소리가 여기 이미 들리는 거야. 땡 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예요? 음악이 흘러댕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박하백님도 작품할 때는 그림이 막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이 보여주는 거를 받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야말로 진짜 영감적 작품이다. 그건 기술로만은 그릴 수 없는 작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예.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뭐, 옛날에 뭐, 한국에서 음악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굶어 죽기 딱, 심상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뭘 했냐면, 치공을 했어요, 치공. 치과 기공.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과기공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미국은 치과기공의 이 수공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빨 한 개 만드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기공을 잘하면 그 밑에 사람들 뭐요? 10명, 20명, 30명 탁 두고 자기는 착 보면서 그 결정적인 부분만 도와주고 그러면 돈 굉장히 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미국에서. 벌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음악 공부가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애들은 난 죽어도 음악 공부 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별로 음악성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첫 딸이 나왔는데 엄마를 닮아버린 거라. 그런데 이제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아빠가 이 딸을 막 후려친 거야 피아노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막 맨날 연습하라고 야단치고 이제 그리고 뭐 또 이제 한번 쳐보라 해서 잘못 치면 또 야단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딸은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피아노를 잘 쳐야만 사랑받아. 못 치면 그냥 병신 취급받고 야단만 맞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첫 딸을. 그렇게 키우다가 둘째가 태어난 거야. 이 둘째는 아빠를 닮은 거야, 남동생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사람들 뿅 가는 거야. 근데 첫째 딸은 그래도 교회 피아니스트 노릇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남동생이 딱 태어나서 6살, 7살 때부터 막 교회에서 이거 하면 막 모든 찬사가 뭐예요? 동생에게 가는 거야. 자기는 뭐가 돼 버려? 식은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이 막 동생만 막 학교에서도 동생이 막 뜨고 자기는 뭐 이제 있으나 뭐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동생만 막 감싸면서 막 어떻게든 뭐 좋은 교수한테 빨리 소개받아가지고 빨리 레슨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왕따 된 기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12살짜리가 왕따 된 기분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이제 부모들은 동생 때문에 막 들떠가지고 이 천재가 하나 태어난 거야. 이걸 어떻게 유명하게 만드냐. 근데 뭐, 딸은 완전히 왕따. 그래서 동생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딸이 막 창백한 거야. 보니까 빈혈이야. 왜 빈혈이? 이유가 뭐냐? 콩팥이야. 콩팥이 나빠졌어. 콩팥이 나빠진 이유가 뭐냐? T세포가 변해가지고, 자가면역이 콩팥을 공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지 이제 아빠가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누구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그래서 아빠가 막 걔를 끌어, 자기 딸을 끌어안고, 아빠가 잘못했구나. 아빠가 잘못. 그래서 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너 피아노 치기 싫으면 피아노 안 쳐도 돼. 이 아빠는 뭐 음악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음악 뭐 피아노 연습을 안 하거나 막 그러면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음악 때문에 딸을 뭐요?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아빠 참.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 피아노 치기 싫으면 뭐요? 치지 마. 너 피아노 안 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래가지고 드디어 피아노를 잘 치면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에서 피아노 안 쳐도 사랑한다는 무조건적 사랑을 딸에게 선포를 한 거야. 아빠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야. 피아노 지금부터 때려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됐겠어? 아빠 진짜? 아빠가 나를 피아노 안 쳐도 사랑한다고? 그럼. 야 감동했게 안 했게?
아빠 고마워. 어? 그동안 내가 많이 서러웠어. 어? 동생만 맨날 싸고 돌고 나는 참밥이고 이제 아빠 나 사랑할 거지. 피아노 앉아놔. 아빠 나 피아노 치기 싫어. 앉혀두네. 감동. 새로운 뭐가 들어왔어? 사랑이 들어왔어.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내가 어떤 나쁜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런데 악령은요,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넣어줘놓고 뭐라 그러게? 인연 그래.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다니. 너 같은 년을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아? 누가 넣어줘놓고? 예, 악령 자기가 넣어줘놓고. 되게 우울증 환자들 그게 많이 시달려요. 막 흉악한 생각이 든다고. 악령이 그 생각,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놓고 악령은 당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나쁜 년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당해 안 당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 안 당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 모양일 때 어떤 때는 악령이 쓱 집어넣어요, 생각을. 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악령이 이상구 이 새끼. 네가 아빠야? 이러면 할말 있어 없어? 할말 없어.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제가 안 당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았지. 제가 당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술 먹어야 됩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 악령의 무기가 죄책감이거든. 내 같은 놈이 뭐 애를 키운다. 왜? 자기 아들이 차에 쳐서 탁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놈. 그런 놈이 무슨 아빠 자격이 있어? 그렇죠? 그 사단이 그렇게, 악령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나 저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잘 알아. 악령이 집어넣어 준 거고. 악령은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뭐라고 대꾸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탁! 이렇게 믿어.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우울증을 가지면서 내가 투쟁할 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쨌든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아빠하고 딸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댕기면서.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 없어. 살만 나았나? 날만 나죠. 우리 아빠가 나를 피아노 안 치는 것만 해도 해방이야. 아시겠죠? 근데 피아노 안 쳐도 아빠가 날 사랑한대. 그러니까 아빠가 고맙고 아빠가 너무 좋고 살맛이 나죠? 이제 죽는다는 생각보단 뭐요? 살고 싶어. 뭐가 바뀌었어요? 뜻이 바뀌었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어. 잡신 쪽에서 뭐요? 정신님 쪽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뇌파가 변하지.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죠?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걔가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걔가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완치가 돼가지고. 막, 아빠가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얘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병이 났고, 세상에 콩팥을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가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빠, 나 피아노 다시 칠 거야. 박수! 그때부터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때까지보다 훨씬 피아노를 잘 치는 애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사랑을 받으면, 아빠가 자기에게 피아노 치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제 자기 어떻게 해요? 감사. 그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 옛날엔 치기 싫어서 억지로 연습하다 보니 잘 안 늘어.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아빠가 너무 고마워. 아빠가 사랑. 그러면, 내가 안 쳐도 사랑받지만, 내가 이걸 좀 더 잘 치면 아빠가 얼마나 더 좋아할까? 이래서 자유롭게, 아무런 뭐 없이,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을 아무 조건 없이, 부담 없이 이미 발급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피아노 싫어하던 여러분도 또 피아노 더 잘 칠 거라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로, 최고 수준의 고상한, 그렇죠?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T세포의 변질도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동안에 망가졌던 간이나 콩팥이나 모든 조직이 다시 재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간, 건강한 콩팥, 건강한 폐를 가지고 정말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행복감으로 정말 멋있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과거의 지배를 당하면 그 과거에 대한 분노, 우리 애들이 왜 마약을 한 줄 아십니까? 응? 아빠에 대한 분노요. 왜? 아빠가 돈 잘 벌고, 아빠가 그냥 병원 할 때는 돈 잘 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예? 우리 집에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막 데려다 주면 막 애들이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죠. 막 너 집에는 어저께는 벤츠 타고 오더니 오늘은 뭐요? BMW 타고 오고 막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뭐요?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타트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래 가지고 돈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솔직히. 지난 기회는 조금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해 가다 보면
꼭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희한하게 필요할 때마다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막 분노야 애들은 아빠 때문에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돈도 안 벌고 말이야. 벤츠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벤츠를 다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벤츠 팔았다고 막 열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아빠가 돼버려. 미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이제 분노. 그러니까 분노가 불타니까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음 안 변해. 불행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마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에는 여러분 큰딸애가 마약을 제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약을 너무 지독하게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 마약 딜러까지 했어요. 마약을 팔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감옥에 감방에 한 발짝 딱 들어갔는데 그때 얘가 깨달은 거야. 이것이 결국 자기의 선택의 결과야. 무엇을 선택했어? 아빠에 대한 뭐예요? 분노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아빠를 벌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마약을 더 하고 더 나쁜 짓을 할수록 아빠가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후회하고 다시 옛날로 돈 버는 아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가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르친 게 있어요. 아빠는 옛날같이 살 수 없다. 아빠는 이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환자들의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뭐예요? 치유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거를 포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빠가 깨달은 것을 부디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빠한테 분노해가지고 아빠를 괴롭히고 아빠를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빠가 잘 알지만 그래서 막 나쁜 생각만 하지. 그거는 다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 악령들이 넣어주는 생각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빠는 속이 상해서 너희를 가끔 미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은 너희를 절대로 아무리 너희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올바른 그 분노를 선택하지 말고 다시 이해하는 쪽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려줄 것이고 아빠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얘가 이제 드디어 감옥에 딱 들어가서 야 이것이 내가 분노의 선택의 결과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딱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을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악령들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그동안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빠가 선택한 하나님, 당신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걸어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창문에서 밝은 빛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비치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러면서 애가 싹 변해버린 거야. 싹 변했어. 사람이 변해서 막 그때까지는 막 정말 뭐든 거요. 귀신 들었던. 조용해지고 평화로운 애가 되고.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애가 확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고 심리 분석을 한 결과, 진짜로 변했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얘는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얘는 집에서 감금 생활을, 그 가택 연금상. 그래서 발찌를 차고, 네. 그 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2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사고를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2년 지나서 법원에서 다 이제 기록을 검사해. 이렇게 2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치는 애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얘를 그대로 석방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거기 전과자네요, 그렇죠? 마약 전과자로 돼서 이게 문제가 많을 테니까 특별한 어떤 그 심사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법원에서 그동안 전과 기록 말소 판결을 해서 하시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심리 상담을 선택했어. 그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마약할 때 상담받은 그 상담소의 상담사로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딸한테 상담을 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야. 뭐 생각을 해보세요. 갈 때 거정 뭐요? 가서 바닥을 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또 그러니까 우리 딸은 상담할 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 그리고 그 심리 상담할 때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서는. 근데 그거를 뭐요? 은연 중에 쫙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 마약하는 환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은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알겠어요. 예, 예. 전과 기록도 없고. 그래서. 분노에 희생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분노할 요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누구가 밉고, 누구가 밉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그분들도, 그분이, 우리 애들의 경우에는 아빠가 분노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분노의 대상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그래서 애들도 이제 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결국 누구 책임이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악령이 넣어준 분노, 내 부모에 대한 분노, 내 돈 떼먹은 놈에 대한 분노, 나에게 사기친 놈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를 다 하나님께 모여 맡기고, 그들도 이런 뉴 스타트를 시작할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분노를 극복하고, 여러분 드디어 악령으로부터 자유해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